찌우셔가지고 막 아침 바글바글 막 밖에서부터 찬양 소리가 들리고 너무 좋아요. 제 사모님이 말씀하시길 우리 매주 찬양대 회 해야 되겠다고 저도 공감합니다. 이렇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활발하고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저희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저 사실 첫 번째 믿음반 못 들었는데 저 근데 아까 도착했을 때 밑에서 이미 듣고 왔거든요. 그래서 행복이라는 노래 하셨죠.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이 노래로 표현해 주셔서 가사가 감동적인 곡을 선택해 주셨어요. 그리고 일곱 명이 오셨더라고요. 굉장히 많은 최다수 인원이 오셨거든요. 근데 최다수를 이미 4월반에서 8명이 채웠기 때문에 그 상을 못 드리고 가사상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네, 두 번째 소망반. 소망반은 구주여 풍파가 이뤄 찬양하셨는데 6명님께서 아주 파워풀한 찬양을 들려주셨어요. 그리고 또 김정우 지사님의 또 팜플루까지 하셔가지고 감동적인 찬양을 패키지로 주셨는데요. 그래서 가장 파워풀한 찬양이 아니었나 해서 파워상 그냥 막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만이 그 이름 비길 때 어딨나. 세 분밖에 없었지만 정말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 그 찬양이 점점 고조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아, 이 찬양이 정말 고백과 같은 찬양으로 드렸어요. 그래서 감동 고백사. 그리고 그 다음은 바울반. 원래 처음에 일곱 명이었는데 이제 막 애기까지 나와서 여덟 명이 된 거예요. 진짜 최다수 참여사. 그 다음은 에스더반. 주님과 그 바울반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.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여덟 명이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에스더반 주님과 만나는 찬란한 아침이었어요.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서로 되게 막 맞추면서 이렇게 막 맞추시면서 부르시면서 또 화음까지 새 화음까지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맞추시면서 조화를 이루시는지 그래서 연합 조화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영어반. 제가 열심히 막 피아노 뚫리면서 되게 파워풀하게 찬양을 영어와 함께 같이 주셨대요. 저희 젊음의 아름다움을 함께 보여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젊음상. 네, 이렇게 모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상을 받으실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찬양이 계속 이어지길, 이 찬양의 향기가 저희 교회 가득 흘러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.